예, 여보세요. 마포서 신호방 형사입니다. 청호 씨 현수막 붙이셨죠? 청호 씨 현수막이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제보할 게 있어서요. 아, 그럼 저기 혹시 12년 전 학교 앞에 교통사고로 목격하셨나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듣고 있습니다. 12년 전 교통사고 났던 날 학교 안에서 살인사건 났었잖아요. 예, 말씀하세요.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제보 좀 하려고요. 어떤 내용이죠? 죽은 학생이 그날 밤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갔었어요. 선생님 누구요? 여보세요? 형사님,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, 예, 좋습니다. 언제 만날까요? 이 사람 범인을 알고 있나 봐. 혜성아, 누면 벗을 수 있나 봐. 아,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고? 호방아, 그럼 그날 밤 양경철이 만난 선생님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어. 이거 발신자 전화 보니까 공중전화 같은데 다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. 혜성아. 영준이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? 이 사장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게 아니었다고? 호방이가 그런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현수막을 걸었더니 뜻밖의 방금 그런 제보 전화가 온 거야. 잘됐다 진짜. 빨리 살인범이 누군지 밝혀졌으면 좋겠다. 잘된 거 맞지? 아무튼 넌 너무 걱정하지 마. 응? 다 잘될 거니까. 그래. 이거 옥수수 냄새 아니야? 호방이가 옥수수 삶았나 보다. 들어가자.